약사님들께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분들이 상처 연고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상처 연고가 필요한 상황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는데요. 상처 연고 주세요 했는데 흉터 연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거나 반대로 흉터 연고 주세요 했는데 상처 연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경우가 꽤 많거든요. 오늘의 약사용 설명서 시작하겠습니다. 그만큼 이 소비자분들이 많이 혼동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흉터와 상처를 헷갈려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 상처와 흉터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뭐 쉽게 말해서 다친 직후는 상처, 상처가 아문 흔적이 흉터인데요. 사실 모든 상처는 이 아물면 흉터가 됩니다. 그런데 이 흉터 중에서도 원래보다 더 솟아오르거나 혹은 움푹 패이거나 검게 붉게 착색이 돼서 이 미간상 보기 좋지 않은 흉터들을 우리가 병적인 흉터라고 해서 이런 흉터 치료제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. 이 상처 연고는 흉터를 없애기 위한 연고가 아니라요. 이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아물면서 나중에 병적인 흉터로 진행되지 않도록 감염을 막고 피부 조직들이 잘 재생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기능이고요. 흉터 연고는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문 시점에서 이 병적인 흉터를 예방 혹은 최대한 티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. 따라서 이 흉터 연고는 주로 상처가 아문 시점, 뭐 일괄적으로 딱 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보통은 한 2-3주 정도 뒤부터 이제 필요 여부를 파악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상처가 난 직후에는 상처 연고, 2-3주 정도 뒤부터는 흉터 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? 사실 이 어떤 제품을 고를 것인가 고민하기 전에요. 항생제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염의 우려가 없는 상처에서는 굳이 항생제 연고가 필요 없다는 것인데요. 감염이 없는 상처인데도 내가 항생제 연고를 발랐을 때 상처가 좀 더 잘 낫는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사실 그 이유는 이 항생제 성분 자체보다도 연고의 기재라고 하죠. 이 바셀린과 같이 연고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재료들이 좀 상처 부위를 촉촉하게 유지해줌으로써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처럼 이 상처 부위에 수분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이용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붙이는 수분 밴드들이 상처 치료에 1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. 항생제 연고를 안 바르는 것보단 바르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. 이 항생제 연고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고를 바름으로써 도움이 되는 다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 항생제는 먹는 약이든 뭐 연고든 늘 내성의 위험 때문에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. 실제로 이 유럽 상처관리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체세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생제의 사용은 최소화해야 되고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전신항생제의 사용은 특히 더 제한돼야 되고요. 필요 시엔 내성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 이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나 지금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 내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굳이 항생제 연고를 바를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. 그래서 좀 더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조건 항생제 연고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요. 단순히 종이에 베이거나 한 정도로는 뭐 항생제 연고를 바를 필요는 없고 더러운 곳에서 넘어졌는데 내가 적절한 소독을 하지 못했다거나 상처 부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뭐 붉어지고 부어오르고 건드리면 심한 통증이 있거나 뭐 고름이 나고 열감이 있는 등의 감염의 증상을 보이는 상처에서는 항생제 연고를 쓰되 내성이 적은 성분으로 선택해서 바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